인공지능에 대한 공포.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공포는 블록버스터 영화의 클리셰가 된 지 오래다. 매트릭스가 대표적이다. 인기 시리즈인 어벤져스의 에이지 오브 울트론 편은 인류의 종말을 꿈꾸는 파괴적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의 등장을 주요 소재로 한다. 사탄의 인형 리메이크 영화의 척키는 연쇄살인마의 영혼을 이어받는 대신 사악한 개발자의 손을 거친 인공지능 병기로 재탄생했다. 인공지능에 대한 이 같은 공포는 대중들의 과민 반응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주요 외신은 테슬라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로봇의 공격을 받았다는 기사를 보도했다. 뉴스를 접한 사람들의 반응은 대부분 올 것이 왔다라는 내용이었다. 실제 사건을 보면 이는 테슬라가 자랑하던 인공지능 휴머노이드 로봇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고 단순히 부품 운반용 기계가 오작동한 데 불과했다. 하지만 이 해프닝은 우리가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두려움을 더 이상 영화 속 사건으로만 인식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보여줬다. 인공지능을 장착한 살인 로봇에 대한 공포가 가장 피부에 와닿기는 하지만 인류가 인공지능 때문에 가장 먼저 직면한 공포는 일자리를 잃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챗GPT와 같은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이 일자리를 대체해 나가기 시작하는 것을 최근 들어 목격하고 나서야 그런 공포를 실감하기 시작했다. 인공지능의 윤리와 규범은 없다. 인공지능은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을 대체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많은 기업이 직원 채용을 위한 서류 심사와 면접에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다. 문제는 인공지능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세상의 패러다임을 바꿀지 가늠할 수조차 없다는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인공지능이 선악을 포함 가치 판단을 하는 시대도 멀지 않았다고 우려한다. 더 큰 문제는 인공지능의 가치 판단을 적어도 지금은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인공지능의 지능은 빛의 속도로 높아지고 있지만 그에게 윤리나 규범을 가르치고 있지 않다. 인공지능의 윤리나 규범에 대한 기준은 고사하고 이와 관련한 논의조차 최근 들어서야 비로소 본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이다. 인공지능의 비윤리성은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되기도 했다. 지난해 4월 독일 잉골슈타트 공과대학 연구진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챗GPT는 5명을 살리기 위해 1명을 희생해야 하는 딜레마에 대해 서로 다르게 표현한 두 개의 질문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모순된 답변을 내놓았다. 하지만 인공지능에 윤리와 도덕을 가르칠 날이 언제 올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교과서를 만드는 일부터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